이 나무 주걱으로 이제 밖공기에 있는 밥을 조금씩 세 번만 이렇게 떠서 문 밖으로 이렇게 세 번만 던지시는 거야. 이제 멀리 이렇게 던지시면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지는 근본은 3탄입니다. 네. 과연 이번 3탄에서는 어떤 걸또 활용을 하면 더 금전운에 또 좋을지. 우선 3탄에 앞서서 감독님 친구랑 해봤지. 제가 뭐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뭐한 것들 친구랑. 있는데. 나 금전 해봤을 것 같은데, 봄투? 안 해봤나? 아니, 지난번에 어디 바다 간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기해년에 이제 재문신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위치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전 영상에. 그러다 보니 내가 나무주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은 집안에 이렇게 나무 주걱들이 하나씩들 있겠죠? 내가 오늘은 그래서 이제 나무 주걱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리려고 해.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예비 신부들, 예비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또 내가 이제 새로운 집을 또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새로 분양받아갖고 내가 이제 새로운 집터를 이제 이사를 가갖고 이제 재물운을 두 배로 올리는 방법. 이 나무 주걱. 이제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내 보금자리에서 이사를 가고, 이제 첫날. 아니면 내가, 아, 진작 얘기하지. 나 이사 온 지가 지금 몇 달인데. 안 하거나. 아니면 내 지금 며칠째인데. 아, 하는 분들. 아직 안 늦었어. 괜찮아요. 해가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 새로 이사 들어간 집에 계시는 분들. 내 집에서 이렇게 나무 주걱 있잖아요. 이 나무 주걱으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오곡으로 밥을 짓는 거예요. 밥을 지어서 이제 밥이 다 되면 이제 밥그릇에다가 이제 이 나무 주걱으로 밥을 이렇게 떠 담는 거지. 이렇게 떠 담아갖고 이제 다 담으셨으면 이 나무 주걱을 이제 밥그릇 위에다 이렇게 같이 올려놓으시는 거야. 그리고 이 밥을 갖다 밥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무 주걱을 올린 상태로 현관 문 입구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야. 그대로 하루를.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치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날이 지금 이제 좀 쌀쌀해지셔갖고, 신내 이런 거안 나.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들어오시기 전에 이 나무 주걱으로 이제 밥공기에 있는 밥을 조금씩 세 번만 이렇게 떠서 문 밖으로 이렇게 세 번만 던지시는 거야. 이제 멀리 이렇게. 던지시면은 괜찮아요. 참새들이나 뭐 새들이 와가지고 다 그렇죠. 쪼아서 먹을 거니까. 내집 앞에 청소, 이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 되게 걱정하는 빛이야. 이거는 이제, 오곡은 우리가 애군액사를 또 막아준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괜찮은 거고, 내 집안의 모든 애군들을 다 물리쳐도 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오곡으로 지은 밥을 갖다가 내 집안에 또, 기운들, 안 좋은 기운을 밖으로 또다 내보내도 두고, 또내 집안에 또안 좋은 기운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 그럼 내 집안에 남는 건 뭐? 좋은 기운. 좋은 기운만 있다 보니 또 어떻게? 금전운동. 그렇죠. 남는 건내 금전뿐이거든. 내가 이제 나무 주걱 이거를 이제 내가 일단은 활용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지저분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또 깨끗이 씻는 거지. 씻어서 말린 후에 다시 조항에다가 예쁘게 걸어 놓으시는 거야. 이렇게 조항에다가. 혹시 거기에다가 뭘 쓰거나 뭐 그러진 않으셔도 되나요? 네,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건 자체가 금전입니다. 금전이고 재물이에요. 그러니 조항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또 다시 걸어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제가 매화신녀가 오늘은 이렇게 3탄까지 다 풀어봤네요. 모두들 한 번씩들 해보셔갖고요. 남은 기해년 바짝들 화이팅 하시고요. 금전은 두 배로 바짝 올리셔갖고 많이 벌면 어떡해? 나 짜장면 사줄지. 내가 또 밝혀줬잖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